우리나라 땅끝 마을로 알려진 해남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마을을 떠나고 빈집들만 덩그러니 남겨지고 있는데요. 마을의 애물단지를 보물로 변신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공사를 사부작 이제 좀 시작을 해보려고 오늘은 창문부터 좀 뜯어내고 네, 이제 좀 갈아내기도 하고 이런 작업하려고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온 지영 씨를 필두로 몇몇 청년들이 함께 집을 고치고 있는 건데요. 빈집 철거에서부터 설계와 마감까지 직접 해내고 있습니다. 한두 번쯤은 셀프 리모델링 경험이 있는 나름 선수들이라네요. 대를 이어 오랫동안 살던 주인 어르신 부부가 노환으로 자식들 집에 가게 되면서 집만 남게 됐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 마을에 정착할까 말까 고민을 할 때 옆집 할아버지를 뵙고 아 이렇게 좋은 분이 이웃이면 이 집에 여기에 내가 이 마을에 한번 와서 이거를 작업을 해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 주방은 옛집의 정취는 최대한 남기면서 사용하기 편리하게만 만들 예정입니다. 여기로 이렇게 기역자로 주방을 좀 넓게 만들어가지고 이쪽에서 요리하면서 밖에도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 근데 냉장고도 그냥 다 화장실 여기 싱크대 바로 옆에 화장실은 좀. 사실 이 집은 지영 씨가 이 마을에서 두 번째 도전하는 리모델링 작업입니다. 바로 옆집을 이미 1년 전에 고쳐봤죠. 밖에 색깔에는 이제 원래 있던 거 그대로 살린 거고 이 민트색도 원래 주인분이 이 민트색으로 칠해놓으셨었어요. 이쁘더라고요, 이 민트가. 여기 이 뭐라 그러죠? 격자무늬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 이제 그대로 살린 건데요. 이게 빛에 따라서 겨울에는 한 오후쯤 되면 빛이 이렇게 낮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무늬가 그대로 이제 안쪽에 그림자로 되게 예쁘게 떨어져요. 지영 씨에게 빈집들은 그야말로 호박이 넝쿨째 들어온 격입니다. 7년간 비어있던 한옥집을 일하면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숙소로 꾸몄습니다. 내 집처럼 편히 쉬면서 일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고 싶었다는데요. 비밀을 하나 공개합니다. 네, 저희 집에 자랑하는 열리는 문이에요. 열리는 문? 네. 이렇게 열리면 주방이 사라지고 서재가 생겨요. 제가 회계사 하면서 계속 이제 남의 회의실에 가서 일을 하는 다른 회사 회의실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빛이 이렇게 뒤에서 바로 떨어지면 노트북이 반사가 돼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노트북이 좀 어느 정도 잘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바로 돌아봤을 때는 양쪽으로 다 자연이 눈에 들어오게 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던 애물단지가요 이렇게 깔끔하고 정겨운 숙소로 변신한 겁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일을 할 때 되게 긴장도와 불안이 높은 상태로 일을 하는 편이었거든요. 매일 개수 이렇게 100몇 개 막 이렇게 떠 있는 거 보면서 휴가 끝나고 혼자 운다거나 그냥 그게 다 너무 버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 뭔가 회사에 다니는 일이 아닌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좀 잡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서울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을 생각을 했던 거고. 지영 씨는 도시에서 쌓은 10년 차 회계사 일을 잠시 접고 이 집을 발판 삼아 새로운 청년기를 보내려고 준비 중입니다. 마을 곳곳은 다녀볼수록 보물 창고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저는 여기 동네니까 지나가다가 보고 이런 데가 있네 하고 들어왔었는데
아깝다라는 생각 제일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그냥 방치돼 있네? 왜 어떻게 안 쓰고 이렇게 냅두고 있지? 비록 폐교됐지만 100년 역사를 가진 초등학교를 이렇게 버려두기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에선 쉽게 볼 수 없는 넓은 운동장도 매력적이었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전국의 예술인들을 불러 모았죠. 학교 운동장을 중심으로 마을 곳곳에서 다양한 전시회와 공연을 열었습니다. 관광지도 아닌 작은 마을에 하루 3천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축제는 청년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에 지원했던 사업 계획서 중 일부였습니다. 채택된 사업 계획서 안에는 축제뿐 아니라 마을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전부 끌어다 모았다는데요. 마을의 자랑인 옥매수도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여기 저희 마을의 자랑 옥매수예요. 옥매수요? 네. 저희 마을에 이제 옥이 나는 옥매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 밑에 용샘골이라는 그 골짜기 계곡 같은 거에서 이제 나오는 물을 저쪽에서부터 이제 끌어와가지고 저희 마을에 이제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 먼저 옥으로 깎은 용머리 마스코트와 안내문도 설치했지요. 물맛은 괜찮아요? 물맛 너무 좋죠. 이 옥매수 많이 마시면은 오래 살아서 큰일이라고. 아 그래요? 네. 이 마을이 옥궁에 유명한가요? 어땠나요? 옛날에 네, 한 6, 70년대에 옥이 한참 이렇게 유행하던 보석이던 때는 이 마을에 한 30개 정도 옥공예 가게들이 있었다고 해요. 다들 옥공예를 하셨었고 그때는 뭐 옥동마을이란 이름처럼 한때 이 마을은 옥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서너 분의 장인만 남아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요. 50여 년 옥공예의 외교를 걸어온 육남 장인도 그중 한 분입니다. 옥동마을 공예품이 인기를 끈 건 인근 광산에서 질 좋은 옥돌 원석이 많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모든 것이 줄었죠. 여기 한 300명 정도 일을 했거든요. 이 마을에 한 200명. 인근 부락에서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돌이 최고래요. 굉장히 그 말을 잘 들어요. 작가 말을. 원석이 잘 깨지지도 않고 칼이 잘 받는다는 얘기죠. 청년들은 마을이 품고 있는 옛 영광을 기억해내고 싶었습니다. 색깔을 무르이라면 증발해버려. 말라버리거든. 그러니까 초는 코팅을 하는 거예요. 코팅. 그러면 이 지 색깔이 그대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요거를 전시관 안에 옥 장인의 손길을 담은 전시회도 계획 중입니다. 광부들을 추모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거를 작업은 9월 말까지는 완성되면 좋죠. 네. 투명한. 네, 마치 이런 아크릴, 진열, 아크릴 네, 같은 그런 걸로. 식으로요. 옥동마을 뒤편에 자리한 옥매 광산은 아픈 역사도 간직한 곳입니다. 일제 강점기. 군수품 원료를 채굴하는 데 동원됐던 수많은 광부들이 제주도로 강제 노역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군수품 원료였던 명반석 저장 창고도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곳에서 다시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보려고 합니다. 창고를 그대로 축소해서 전시회에 담을 예정인데요. 마을 곳곳에 스토리를 연결해 답사 코스로 완성하는 눅눅길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어디? 그러면 113. 이거 이제 이 구를 재현을 할 때 비례라도 이렇게 좀 맞춰가지고 하려고 좀 더 다운사이징 되더라도 비례를 좀 맞춰보려고요. 일하다가 잠시 맛보는 달콤한 휴식. 이걸 시원하고 조용한 창고 내부는 사실 마을 주민만 알고 있던 피서 명당이라고 하네요. 바닥이 뚫려 있고.
일단은 그래서 이 모양을 좀 그대로 옮겨가는 형태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아까 118인 희생 그 광부 추모비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마을 분들이랑 같이 좀 어떤 워크샵 형태로 뭔가 도자기나 뭐 다른 것들로 좀 그런 것 토템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겐 잊히고 버려지는 공간을 다르게 바라보는 청년들. 쓸모없다고 여겨지던 곳곳의 공간들은 이렇게 새로운 의미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